하시는데 저도 자신 있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날아가죠? 우와가 아니라 우와! 여기 있다가 나타나서 툭! 여기 있다가 툭!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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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빠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라비와 스트리밍 파이터 4강전 경기 리뷰를 할 거고요. 상대팀 선수였던 안혜경 선수와 강보람 선수를 모셨습니다. FC 블라비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인 골키퍼 안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C 블라비의 막내 강보람이라고 합니다. 보람이가 막내구나. 네. 보람이야 95년생. 첫째랑 막내가 나온 거였어요. 둘이 그럼 그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나? 얼마 안 돼. 얼마 안 나죠? 조용! 조용!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방송? 이번에 특히 스밍파랑 했던 네. 경기가 너무 되게 쫄깃쫄깃하고 끝까지 스밍파의 기세는 정말 꺾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요? 이 우세에 우리 블라비가 물리지만 않게끔 네. 감독님이랑 상의를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플레이 많이 외치는 콜플레이 연습한 거 너무 귀여웠어요. 아니 우리 팀은 저도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진짜 저 하늘에서 뛰어노는 우리 일주어터 그치 주연이도 있고 걔는 한번 웃잖아요? 땅이 울려요. 블라비 선수들 MBTI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난 MBTI 언니 MBTI야? INFJ INFJ? ENFJ. 난 ENFJ 나무위키 봤어요. 아 진짜? 네. 아이가 거의 한 70? 회식했을 때는 강보람이 1등인 것 같아. 예? 술 먹었을 때는 강보람의 하이텐션이 가장 높고 저희가 또 술라비거든요. 술라비 이퀄 술라비. 우리 보람이가 고할래에서 이제 출연을 했던 걸로 진짜 전설의 그녀가 뭐 들어왔다 하면서 너무나 세간의 관심과 화제의 주인공이 됐었는데 개인적인 느낌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골대녀 경기하기 전에는 저도 자신이 있었어요. 스스로한테 해야겠다 뭔가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이제 액션이한테 액션을 하고 어땠어? 3-1로 졌잖아요. 그걸 보고 딱 느낀 거는 혼자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절대 아니고 저는 너무 혼자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돼? 뭔가 책임감을 해야 돼?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도 지나고 처음에 있었으니까 지난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니까 얘처럼 필드 전체를 이렇게 정신없이 체력도 약한 애가 뛰는 건 나는 얘를 원래 아니까 이하미는 갈짓자를 그리면서 몇 번을 그렸는지 몰라. 그 막 보드 이렇게 왔다 갔다 낙엽하듯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주장으로서의 팀원들 케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근데 모든 팀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자기가 못하는 플레이가 나오면 기가 죽더라고 뭔가. 기가 죽거나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눌리지 않게끔만 해달라고 되게 요청을 했던 것 같다. 부탁을.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눌리지 마.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네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막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언니가 팔이 엄청 많이 지르고 진두지휘하는 게 진짜 그 안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목이 나가 있어요. 언니가 땀 제일 많이 흘리잖아, 진짜. 아, 안 뛰는 애 땀 흘려. 말로 땀 흘리는 거 보자. 근데 똑같은 거 알아? 주연이도 말로 땀 흘리더라, 걔도. 주연이 안 뛰거든? 아주 땀이! 비오드 끊어줘요, 비오드. 근데 그 정도로 집중을 하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람이네 경기를 지금 총 골대녀 들어서 세 경기를 뛰었는데 어때? 바깥에서 하는 축구와 골대녀에서의 축구의 제일 큰 뭐 차이점이라든가 진짜 다르고 몸싸움도 몸싸움인데 되게 이게 막 누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잘 최적화된 그런 경기로 몸싸움을 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반칙 선 전에 뭔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날아가죠? 맞아. 아니 종이 인형이랑 별명이부터 알아듣지도 얘랑 나는 제일 웃긴 장면이 보람이랑 이번에 희재랑 부딪혔던 장면이거든? 둘이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쓰러졌는데 그 처참한 장면이 너무 웃긴 거야. 종이 인형 종이 인형 두 명이 그냥 근데 보람이는 그래도 좀 축구를 많이 했었어서 이런 룰이나 이런 거 적응을 또 세 경기 안에 다 한 거 같기도 해. 조금 몸이 좀 풀린 것 같긴 해요. 세 경기 뛰면서 얘 인스타 얘 카카오톡 사진에 그 사람 뇌 그 엑스레이에 축구공 있는 거거든요. 얘 손에도 축구 타투 있고 얘 축구밖에 몰라 진짜. 축구. 그럼 이제 늦었지만 한번 경기를 봐볼게요. 진짜 정말 어땠어요? 악리형과 심으뜸의 압박을 느낀 그것도 궁금해. 어땠는지. 어땠어?
일단 둘 다 발이 빠르시고 그리고 저는 한 두세 번 언니가 사이드로 이제 몰고 가면서 컵백으로 그 예언님한테 주는데 한 컵백을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오지? 막 생각하면서 저도 그 수비 가담을 해야겠다. 나는 압박 들어올 때 그 전 경기가 국대였었는데 국대의 압박도 나는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심하다보다 우와! 인미언과 시드톱이 이 달려오는 맞아. 이 눈빛을 장착하고 이 달려오는 이게 어가 아니라 우와! 난 이 느낌 받았거든. 진짜 우와! 그러니까 우와! 우와!가 아니라 우와! 이거였어 진짜. 진짜 그랬어. 아 웃겨. 내가 공을 잡으면은 예원이랑 으뜸이가 내 앞으로 달려오니까 앞쪽으로는 못 주고 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 상황이. 내가 계속 가운데다 던졌는데 나는 우리 팀에 누군가 보람이나 채연 언니 누군가 밖에 쉬고 던졌는데 깡미! 어디선가 깡미가 진짜 홍길동처럼 여기다가 나타나서 툭! 여기다가 툭! 뭐야 계속. 깡미가 진짜 와. 이날 트래핑 되게 잘했어요. 맞아. 어차피 커튼은 깡미. 엇꺾깡이야. 몰고 오는 게. 와우. 봐봐요. 살짝 좀. 종이네요. 아니야. 낙법을 잘 지었어, 우리 보람이가. 강보람 참전하다, 순발.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얘 혼자 어디가 날라가. 그게 아닌데. 그때 좀 약간의 연기. 아, 이거. 연기했다고 엄청, 연기 성공했다고 좋아했어. 와. 그러니까 불나비의 시선으로 이게 그 되게 편집이 많이 다 불나비가 막 연기 쩔었고 막 지렸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팀은 진짜 깡미한테 뭐라고 하는 순간 멘탈이 터져서 이 경기가 말리기 때문에 다 녹이고 빨리 있게 하고 이거가 맞아. 너무 중요했었고 심지어 너무 멋있게 넣었잖아. 그래서 너무 멋있게 넣었다는 말까지 했어요. 코너킥 할 때는 상대 팀을 약간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기술적으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보람이가 너무 잘해줬었고 그 역할을 진짜 너무 너무 웃긴 게 깡미가 이게 우리 꼴대가 아니고 상대 꼴대라고 착각을 했나? 아. 순간적으로? 깡미는 분명히 막았을 거야. 자기 네. 움직임은 근데 약간 그 몸의 습관은 진짜 상대팀 꼴대처럼 넣은 거야. 왜냐면 습관적으로 깡미는 자기 몸통을 대고 넣는 걸 되게 그치. 잘 넣거든. 이게 들어갔어. 네. 이거구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예언이가 안 보였어. 아~ 이게 시선이 내 앞에 보면은 예언이 때문에 이 공이 안 보였어. 그냥 아 공이 거지. 오면서 예언이를 딱 겹쳤어 이렇게. 그래갖고 내 시선에는 안 보였어. 나가는 줄 알았어. 당연히.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이랑 공이 하필 바닥에 튀겨서 들어갔죠. 맞아. 그래서 와 되게 전수 잘 썼다고 난 생각했었어. 승현 잘 막아. 승현 춤을 춰갖고 리듬감 있어. 너 왜 여기서 왜 넘어지는데? 어? 잔디가 잔디가 저를 깨뜨렸어요. 자 어디요? 희재가 얘 지나치는데 혼자 넘어지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 승현 언니가 너 오늘만 살아 이랬나? 그 이게 터치가 짧았어서 조금만 길어서도 제가 못했거든요. 여기에 빨리 달려들었고 진짜 0.1초 차이로 승현이보다 내 발에 맞았는데 맞았을 때 순간 저는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맞았다. 임팩트가 너무 잘 걸려서 너 그냥 닿자마자 이건 골인 게 그냥 느껴졌고 나는 내가 반응을 못할 정도였었어. 이거 골 넣고 제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아빠? 이게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자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저 발음 되게 좋거든요. 아빠 아빠인데? 아니 제가 왜 제 아빠를 반도님한테 아빠라는 말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아빠도 잘 어울려. 근데 아빠도 잘 어울려. 뭔가 그 너무 아빠 같은 세인탐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친정 아빠가 진짜 너무 정상적으로 살아 계시는데 왜 압박이라고 하면서 달려갔냐? 이전에 저희가 타임 때 압박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오케이 각성했고 알아들었고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감독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 나가서 압박이 먹힌 거야. 그래서 그래 나는 압박이 성공했다고 압박 하면서 들어갔는데 저는 방금 보다가 이게 뭐야 나는 압박이라고 이제 왜 압박을 했어? 아 왜냐면은 보통은 골 넣고 나서 와 이거 대체로 와 아니면 감독님 그럼 와 대체로 일어났는데 아빠 성공했어 아빠 그러니까 압박
이러진 않잖아. 나 압박으로 어. 성공했다고. 발미! 뭐 이러지 않잖아, 내가. 어, 구석! 뭐 이러지 않잖아. 약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작진도 이해 못한 거지. 아, 심지어. 아빠? 그 이거는 한번 제 채널에서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아~ 전 제 아빠가 있어요. 이제야 해명됐네. 네. 제가 이 세상에서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이에요. 아빠, 진짜 아빠, 서울 아빠. 응. 정신없어. 어. 그러니까 뭔가 내 앞에 예언이 거의 앞에 이렇게 막 그 내 앞에 뭔가 사람 한 명 있으면 되게 거슬러 어. 거슬리고 어. 뭔가 신경이 쓰이고 어. 이렇기 때문에 나도 되게 막 진짜 어. 잘 잡았어 언니. 너무 잘 잡았어. 아무도 안 잤어요. 얘 혼자 넘어진 거예요. 아 우리 보람이. 아 이때도 아쉬워. 어. 어. 잠깐 우리 보람이 왜 넘어졌는데? 우리 보람이 왜 아니 걸렸어. 여기 깃발에 걸렸지, 그렇지? 넘어질 때마다 어떡하지? 그 진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봤어요. 오늘만 살아, 너 진짜. 근데 나는 이 같은 팀의 입장에서 계속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는 저 모습이 마지막에 가서 쓰러진다 결국에. 처절하게. 아 너무 그냥 안쓰러운 거 같은 팀에서. 아. 어, 나 이거는 이거. 안 보였었어. 그랬네. 예원이가 시야를 기가 막히게 가려줘서 진짜 안 보였어. 와. 진짜 위험한 순간에 맞긴 했는데 너무 내가 손이 떨리는 거야. 근데 언니가 한 번씩 호통치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웃겨. 언니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순한 맛이야. 이거는 다 언니들이 만들어줘. 한 명씩 꼬리 다 닿았잖아. 근데 너 여기서 다리가 너 1cm만 짧아도 이거 안 들어갔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보람이가 다리가 길다고. 보일지도 몰랐어. 보여지. 이발이야? 영광이오. 칼발. 근데 진짜 그냥 해본 거잖아. 그쵸. 여기. 이게 안 들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걸 마지막에 휩쓸을 불어가지고. 내가 3년간 모든 극장골을 다 봤는데 내가 10초 남기고 당한 골이 발라드림의 경석골이었었거든. 그거를 넘어서서 거의 마지막 진짜 1, 2초 그래서 승부창에 전 들어갈 때 딱 마음이 괜찮아 뭔가 좀 이건 없던 기회니까 진짜 믿져야 본전이라는 게 진짜 이 상황이랑 잘 맞았지. 나 궁금한데 승부차기를 할 때 내가 어디로 찰지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옛날엔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찼던 방향으로 차 아니면은 저는 예전에 그냥 다 조준하면서 다 연습했어요. 근데 그쪽 궤적으로만 가야지 잘 가는 선수들은 되도록 그냥 그렇게 편하게 차라고 하고 근데 가끔은 뭐 반대쪽도 차보라고 하고 선수마다 팀마다 분위기랑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승부차기가 혹시 갈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네. 그 전에 스밍파가 승부차기를 했던 걸 한번 봤었어. 이 팀들이 어디로 다 차는 뜸이는 항상 오른쪽 위를 차고 예원이는 가운데 위를 차고 뭐 깡미는 왼쪽 옆을 차고 저희가 연습 반대로 제대로 찬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아직 승부차기도 많이 안 해봤고 근데 이거였었어 맞아 한 번밖에 안 차봤더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은 거야 분석이 불가능한 팀이에요 맞아 그게 되게 재밌지 그래도 한 번씩은 차봤으니까 또 한 번 거기로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야 이때 나오잖아요 저는 우측으로 차는데 가운데로 넣었잖아요 얘가 뿌잉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 넣었어. 나 봤지? 발은 젊어서 몸은 여기가 있고. 그럼 우측 좌측은 정해놓은 상태로 들어간 거야? 네, 원래 안 정해놓거든요. 근데 이때는 또 잘하려고. 그 잘하려고 하는 부담이 오히려. 딱. 어떻게. 근데 거기서 1cm만 안쪽으로 맞아도 맞아서 들어갔거든. 나는 우측으로 낮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이쪽으로? 네. 근데 저기 잘못 맞았어. 근데 왼발 뜨면서. 걔 다리 사이로 쏙. 근데 승부차기가 진짜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 앞에서 또 차주는 사람이 어떻게 차주냐에 따라서 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슈퍼가 또 막아주느냐 안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다르니까.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네. 언니 진짜 깡미골 제일 멋있게 막은 거야. 골대 중앙에 안 섰어, 나. 살짝 골문을 비워두는 거? 이 공간으로 너를 차게끔 유도를. 절로 날릴 생각을 하고. 누우니까 여기 와있더라고, 공에. 멋있어. 내가 봐. 그 느낌. 주련이 이제
슈팅 하기 전에 한 바퀴. 아, 그치. 언니, 말래. 한 바퀴 돌리고. 근데 주연이가 마지막을 정말 잘 막아줬고, 주리도 첫 맞아. 승부차기 치고는 너무 잘 차줬고. 언니, 그러면 신생팀인데 바로. 우리 처음. 바로 올라간 거죠. 우리 완전 신생팀 최초로 챌린지에서 바로 슈퍼리그 올라오고, 거기서 또 결승까지 온 거는 완전 처음이라고 했어요. 챌린지 있을 때랑 이번에 슈퍼리그 첫 경기장 어찌됐든 슈퍼리그가 부담이 더 컸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팀들을 만나는 시즌이었고 우리 팀은 조금씩 경기 경험이나 구력이 쌓이고는 있지만 그래봤자 1년이 안 된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은 없는 팀이었는데 운도 좋았지만 솔직히 노력을 한 것들이 1년이 가까이 쌓이면서 진짜 기특하다. 저희 팀은 이번 시즌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고 챌린지 리그보다 재밌었고 이효룡 감독님의 색깔이 입혀진 스밍판은 이랬다 라는 걸 보여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불나방에서 불나비로 넘어오면서 팀원들도 되게 많이 교체가 됐었고 네.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더욱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단합이 좀 더 잘 되는 시기가. 나는 젖자스는 없다 생각했거든. 경기가 이기면 이겼고 지면은 진 거 젖자스가 뭐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난 젖자스가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저도 진짜 진짜 다음 시즌 많이 기대돼요. 어떤 조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다시 뭐 4강이나 결승이나 더 높은 데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첫 경기는 안 만나고 싶다. 보람이의 올해 계획 그다음에 언니는 지금 연극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네. 홍보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학로 선도극장에서 극단우소의 10주년 공연 연극 정동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많이 많이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람이는 올해 또 목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번 세 경기밖에 안 했지만 그때 경기 마음은 약간 죽기 살기로 하자 해서 했는데 다음 시즌은 한 경기 한 경기 죽기로 이미 죽었는데 더 죽겠다고? 날라고. 죽으면 살려내고 죽으면 살려내고 제발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만 날라가세요. 스쿼트 하루에 지금 200개씩 하고 지금 난리 났어. 언니가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줄게. 저희가 앞으로 또 열심히 축구할 테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